안녕하세요. 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치갑 통증 재활과의 김치갑 원장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그 적절한 치료법 또 그런 어깨 통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갑 통증 재활과의 김치갑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어깨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진단, 뭐또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또 조금은 아파도 참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치료법을 저희가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고요. 또 특히 네. 이제 또 물리치료사의 또 도움, 아주 심하게 또 굳어 있을 때는 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네. 환자들이 집에서 치료하면 또 아파서 또 자랑합니다. 그렇죠. 네. 저 네. 집에서 해요 운동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집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스케줄을 짜서 한다는 것이 진짜 며칠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물리치료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코치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네. 학생들 보면 혼자 공부하라면 잘안 하지만 또 그럼요. 환자들도 혼자 운동하라면 잘안 하거든요. 네. 와갖고 이제 물리치료가 운동하고 또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몇 도나 이제 아, 올라가는지 그렇죠. 보다 그것도 좀 전문적인 재고, 조언도 그 받으면서, 다음에 또 이제 네. 물리치료하면 또 기구가 있으니까 또 기구를 써서 네.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물리치료 하는 데 와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집에서 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집에서 이제 물리치료 하면은 숙제군요. 이제 거기서 가서 그렇죠. 하시고, 숙제로 집에 와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운동을 해라. 이제 물리치료 하면은 이제 울트라선 초음파를 해갖고 하면은 이제 훨씬 이렇게 잘 아, 움직여지거든요. 조금 덜 네. 아프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당겨도 또안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치료사들은요. 아, 네. 또그 보조 기구를 쓰고 하면은 네. 근데도 이제 물리치료는 사실 일주일에 뭐 제일 많이 와봐야 이제 3번 이상 오기가 굉장히 네, 힘들 다들 거거든요. 시간도 바쁘세요. 바쁘고 시간 시간도 내시기가. 걸리고 이제 집에서는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네.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서도 이렇게 뒤로 쭉 올리고 항상 이렇게 좀 위로 팔을 올리고 이제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안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갖고 이제 염증을 일단 좀 깔아앉혀놔야 아, 네. 또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그 염증이 수반하는 또 나쁜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아픈 게또 너무 오래돼갖고 좋을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염증 세포가 많으면은 거기에 또 섬유 조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섬유 조직들이 또 이렇게 꽉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게 딱딱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테로이드를 나가고 조금 깔아앉히는 것도 그러면 중요하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란 어떤 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그러니까 건지. 스테로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제일 강력한 소염제입니다. 아, 일종의 소염제. 소염제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나신, 모트린 또 다른 거기 난스테로이달 안티인플라마토리 메디케이션에 그러는데요. 근데 소염 진통제도 보통 말하는 네, 소염 소염 진통제들 진통제. 아스피린 같은 거는 네.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소염시키는 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왜 그런 약들이 나은가 하면 스테로이드를 쓰면 오래 쓰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스테로이드를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1, 어떤 때는 1년 정도 먹어야 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폐질환이나 그렇군요. 이런 그런 거 먹으면 이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염증을 깔아앉힌 데는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건 나쁘다. 안 좋은데 일단 딴 소염제 갖고 안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쓰면 싹 가라앉죠. 싹 가라앉고 또난 스테로이드를 쓰면 또그 자체가 또 부작용이 많거든요. 위장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또 요즘은 또 저기 심장에도 나쁘다 그러고 하는데 이제 주사를 하면은 어깨 같은 어깨 조인트가 어깨 자체에만 딱 주고 아주 농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훨씬 효과가 많지요. 부작용도 적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너무 계속해서 자꾸 쓰면은 조직에도 안 좋아지고 부작용도 많지만은 한세번 정도까지는 전문가의 소견에 예, 세 의해서 번 적절한 정도까지는 염증을 깔아앉히는 게 스테로이드 부작용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판단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어느 정도 적절한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기 훨씬 수월해지죠. 이제 덜 아프니까. 그리고 또 환자가 또 괴롭기도 덜 괴롭고 이제 밤에 주무시기도 편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움직이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깨가 또 이제 만성 통증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대개 경우 한 90%는 잘 낫습니다. 네. 50견 다 잘 지나가거든요. 네. 보통 근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50견으로 뭐 1년을 고생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제 같은 경우는 한 2주 만에 지나갔고요. 네네. 또 어떤 경우는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 그러면 2주 만에 선생님의 경우는 지나갔지만 그것이 또다시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안 온다는 보장도 없죠. 네. 그때 또 치료를 하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섬유 조직 자체가 아주 딱딱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래갖고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이 처음부터 조금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흉터감 나면 너무 딱딱해갖고 그게 잘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체질이 있고 체질이 있고 거죠? 또 체질상 또 움직이는 거 추구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저한테 올 때 막 벌써 이 진행이 너무 많이 돼갖고 팔을 이 정도밖에 못 올려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네, 그런 그래서 약간 병에는 엄살이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엄살도 약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참으셔가지고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아프시면은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 이제 그렇게 좀 중증으로 됐을 때 요즘 요즘 좀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이제 PRP 주사라고 이제 혈소판 주사가 있습니다. 네. 몸에서 이제 혈소판을 뽑아내 갖고 그걸 싹 돌려 가지고요. 혈소판 안에는 이제 그 혈소판이면 자기 피인가요? 자기 피에 있는 이제 혈소판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자라게 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혈소판 안에. 예, 근데 그걸 뽑아 가지고 걸러 가지고 주사를 놔주면은 또 조직이 또 깨끗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된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또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모든 질병에는 그의 적절한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원인을 알려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고 조언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치갑 통증 재활과의 김치갑 원장님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